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부터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부터 16절이고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신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신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고린도 후서를 묵상하실 때 잊지 마셔야 될 편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린도 후서 2장에 나타난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자 사도 바울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 안에서 큰 분란이 일어났고 사도 바울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그쪽으로는 눈도 돌리지 않게 되고 그쪽으로는 오줌도 안 싼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거든요. 다시 가겠다고 했지만 가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자 그는 가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디도 편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혹은 답장이라도 쓰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에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도 오지 않고 답장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한 표현을 편지에 쓰지는 않았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고 혹시 편지를 쓴 것은 아니었나? 그렇지 않아도 내가 눈물로 내 감정을 실어서 편지를 썼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나의 사적인 일은 아니었는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도 바울의 걱정은 더욱더 깊어졌고 걱정은 아픔이 되었고 사역을 못할 정도로 힘들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반응이 없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라고 한다면 답장이 없으면 그래 이걸로 너하고 나는 끝 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답장이 없을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도를 보내고 그가 머물러서 사역을 했던 곳은 터키 지방 드로아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치 않아 결국 사역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편지 한 장 때문에, 오지 않는 디도 때문에 그 위대한 사역자 사도 바울이 사역을 그만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누구와 내가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는 그것 때문에 사역을 멈출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어느 권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뭔가를 하는데 반응이 없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사역을 그만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능력이 없다라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나는 교회 망가뜨릴 생각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뭘 하든 상관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분이 답장 하나 없는 디도가 오지 않았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가 사역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드로아를 떠났던 이유 하나는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읽고 회개하고 그들도 눈물을 흘리고 디도를 환영하고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마음을 전해달라고 이미 사도 바울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불편해졌던 그 순간에 이미 그 역사는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의 지금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편한 마음은 디도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디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도 없는 후회와 절망,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풀어졌을까요? 드디어 바울의 마음이 풀어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어저께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후서 2장 13절 그리고 뛰어넘어서 고린도후서 7장 5절을 이렇게 붙여놔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편집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고린도후서 2장하고 7장을 한번 붙여서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 본문 갖고 이제 한 주일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갔는데 극적으로 그 넓은 곳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달라졌다라는 말을 듣자 사도 바울은 갑자기 위장병이 났어요. 절망, 고통, 눈물이 사라졌어요.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지요? 한 사람의 말이, 한 사람의 만남이 사람을 이렇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상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의 상태를 몰랐던 자신의 마음,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편지를 받고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이해하면서 본인이 가졌던 근심, 그리고 그 편지를 받으면서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근심에 대한 이 근심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압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이 편지는 고린도 전서가 아닌 눈물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전달되어져 있죠. 그 편지에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하는 책망도 있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눈물의 호소도 있고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를 전달한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받고 달라졌다라고 하니 내가 눈물의 편지를 쓴 것이 참 잘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후회가 아닌 이제는 기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읽은 고린도 교인들도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가 깊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 편지를 받는 순간 화도 치밀었습니다. 기분도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근심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순간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근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심 때문에 회개함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근심을 해도 속도 불편하지 않고 근심을 해도 잠이 잘 오고 아무 걱정도 없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더 고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더 아플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근심, 그 근심 때문에 사역을 하지 못하고 위장은 빵꾸나기 일보 직전이었고 어제 본문 말씀에 보면 그의 육체는 병이 들었고 마음은 두려움에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은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건 육체적인 근심이건 세상적인 근심이건 우리 몸에 반응하는 것은 대부분인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되 세상이 주는 근심은 도리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10절을 보면서 우리는 근심에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근심은 같은 것인데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하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근심은 좋은 것인데 또 다른 근심은 사망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심, 이 근심은 근심에도 아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세상적 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세상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에 근심하는 이 근심은 세상적인 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근심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근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내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절망 같은 것이죠.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무거운 것이고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한자 그대로 하면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인데 보통 세상의 근심은 환경에서 오지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에 쌓이게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의 근심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자동차가 발달하기 전에는 차 사고 나는 거 한 번도 걱정해 본 적 없습니다. 밤문화가 발달하기 전에는 사람들은 다 알아서 잠을 잤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대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깊게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자기 욕심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죠. 자기의 욕심은 자신의 삶을 파괴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봐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숨은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많은 거짓을 만들어야 합니까? 돈이 많아지면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어려운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욕심은 끝없는 근심을 만들고 결국 우리 자신을 파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오는 근심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 가인이 느꼈던 두려움은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느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너희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들이 두려움 때문에 근심 때문에 숨어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 편지를 받고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그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그들이 그것을 그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우리로 간절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지요.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을 책망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근심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침상이 젖도록 울며 회개했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이 변증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명한다, 이 논쟁하는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이 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싶어요. 내가 옳았다라고 증명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런 치열한 갈등 가운데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큐티를 하게 되면, 큐티를 정말로 자기 마음 가운데 묵상하게 되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분하고 두렵고 사모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죄가 지적당할 때 사람은 분합니다. 아프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건 분한 거예요. 또 내 자신에게 분하기도 해요. 왜 내가 또 이렇게 되었는가? 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렵습니다. 그런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 사람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화가 치밈, 분노, 이거 다시 생각해서 바꾸면 참 복된 일입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하면 끝까지 분노가 일어날 텐데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되어지는 목사의 설교에 대한 이야기가 목사가 말씀으로 사람을 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들이 다 잘 압니다. 목사가 그 말씀으로 한 특정인을 때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변화될 거라고 착각하는 목사들은 IQ가 두 자리예요. 변화 안 됩니다. 누구를 특정하고 때린다고 하면 아마 서로 느끼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가 한 사람을 두고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뭐 큐티를 갖고 본문 갖고 하니까 그럴 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목사가 나를 치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그거를 그냥 바꾸는 거예요. 목사가 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라고 생각하면 복된 거예요. 잊지 마세요. 같은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는데 분노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분노에서 회개로,
어떤 분은 설교를 들어도 사실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같은 설교에 다 똑같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12절이 좀 어려워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 그 불의한 일을 당한 사람을 위해 쓴 것이 아니고 오해받고 아파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해서 그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 사도 바울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우리가 오해했구나 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바뀐 그것을, 사도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쓸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시 회복될 줄 믿고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교인들도 사도 바울 앞에서 그 간절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그 편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왜 그랬던가 하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12절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코람데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사도 바울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저는 교회 일을 하면서 아파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위로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지만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 저의 한계를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결국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지 이 사람이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할 정도는 하나님이 그분을 회복시키기를 기도하는 거고요. 그분도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다주는 디도를 보면서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디도가 전해주는 말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는 분파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되든지 하나됨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때때마다 하나님이 세워주는 하나됨을 위하여 애쓰는 분들이 있으면 교회가 복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주면서, 디도도 다 알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갔을 때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심하게 했는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도 형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원래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고
분란을 일으키는 외부에 있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그분들이 오해해서 그렇지. 이 편지를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분명히 바뀔 겁니다. 디도 당신이 이 편지를 들고 가면 분명히 당신을 사랑할 겁니다 라고 디도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 눈물의 편지에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편지를 들고 가는 디도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있는 그 문제를 이 디도에게 맡기면 디도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애쓸 사람입니다. 14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칭찬해 주면 참 좋습니다. 우리는 가끔 칭찬하면 하나님께 받을 상급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미국 오기 전까지 가련동에서 살았는데 가련동에 아주 굉장히 큰 감리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것 때문에 한 가지 되게 희한한 행동 때문에 유명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설교를 마치고 인사를 할 때 손을 안 내미세요. 그리고 교인들이 나오면서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로와 고개를 돌려버리세요. 목사님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 안 받겠다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칭찬하면 그걸로 그냥 딱 잊어버려요. 제가 그 여전도연들에게 6.25 이후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 처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먹으면 그 권사님이 그 말씀 듣고 1년 내내 우리 목사가 내가 해준 걸 6.25 이후로 제일 맛있다라고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듣고 잊어버려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향기만 맡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자기 걸로 다 취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빼앗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하고 이제 교회를 합칠지 모르는 그 결정을 하는 것이 2010년 11월 추수감사절 예배 때 저하고 오렌지 연합교회 장로님 한 분하고 단 둘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교인들 한 3, 40명 있었는데 제가 청년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 자체가 이렇게 그땐 되게 재밌고 웃겼어요. 좀 그랬어요. 그것도 오니까 더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해도 이렇게 아무 표정들이 없으신 거예요. 아무 표정이. 내 설교가 이분들 귀에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이 교회하고 합쳤다가는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반응이 없는 어른들하고 어떻게 목회를 하나. 그때 오렌지 연합교회는 뭐 계속 결혼하고 애들 태어나고 막 이래갖고 되게 재밌을 때였거든요. 교회가 전이 작아져서 교회 건물을 구하는데 교회를 합치자고 그랬으면 제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리고 왔는데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가서 저쪽 부엌 쪽에 있는 데서 이렇게 나가 이제 차를 타려고 하는데
지금 돌아가신 최재원 장로님이라고 최윤희 권사님 남편 되시는 장로님이 막 저를 쫓아나왔어요. 그리고 그 어른이 저한테 한마디를 던졌어요. 목사님,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고 저 오늘 목사님 말씀에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고 그 마음 조류했던 마음,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교회를 합쳐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 뒤에서 인사를 한 것도 아니고 예배를 인도하고 저 긴 복도를 지나서 부엌을 통과하고 그 나가는 그 문, 요 거리는 제 속이 새까맣게 타고 있었던 시간과 비슷합니다. 거기를 그 나이 드신 어른이 막 쫓아와서 저한테 그 얘기를 전하고 전달해주고 5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단점만 보면, 단점을 가지고 지적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가?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기도하는 게 나아요. 변화되기를 위해, 물론 지적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지적이라고 하는 것이 지적질이 될 때가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그 지적질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 눈에 불편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드디어 나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를 빨리 모이려고 재직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소심줄 같은 분이라 무슨 짓을 해도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지긋지긋한 존경하는 장로님을 찾아와서 우리 목사를 어떻게 하면 빨리 내보낼 수 있느냐라고 묻자 장로님이 다섯 가지 비법을 전수해 줬습니다. 첫째,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똑바로 앉아서 눈을 설교하는 목사에게 맞추고 무슨 말이 떨어지든지 커다란 목소리로 아멘! 그 목사는 자기가 설교를 잘하는 줄 알고 좋아 죽는다라는 거예요. 둘째, 그 목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잘한다라, 잘한다, 잘한다 칭찬을 하면 그 목사는 자기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죽을 만큼 고생하다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셋째,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겠으니 이를 맡겨달라고 하면 그 목사가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는다라는 거예요. 넷째, 교회에서 멀어지는 교인들을 방문하는 사역팀이 만들어지고 목사에게는 당신은 제발 설교만 신경 쓰라고 이야기하면 목사가 전 교인이 미쳤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교회로 떠날 거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교우들을 모아 담임 목사와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한마음이 됐다라는 소문에 다른 큰 교회에서 목사를 스카우트할 것이다.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참 좋은 거 주셨는데 저는 사람의 장점이 좀 먼저 보이는 편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준 좀 특별함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누구에게 싫은 소리를 한번 하려고 하면 온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싫은 소리를 한번 해야 될 땐, 어떤 얘기를 해야 할 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게 너무 힘이 들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근심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세상에 근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일어나는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나의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오는 근심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오는 근심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근심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옵니다. 근데 그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근심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지 봐야 돼요. 죄 때문에도 근심이 오고 실패해서도 오고 질투 때문에도 오고 비교 때문에도 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비교당하는 것 때문에 비교하는 것 때문에 많은 근심이 오기도 하고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오기도 하고 죄 때문에 오고 여러 가지로 와요. 그런데 그때 오는 그 근심을 하나님께 나아가며 내 자신의 부족함이면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깊은 어둠의 근심을, 그 깊은 절망을 구원의 길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에 이르는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구원에 이르는 근심은 우리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살면서도 근심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귀하신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고민하며 아파하며 돌이키며 회개해서 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 앞에 근심할 일이 생길 때는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지만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